무려 18년간 끌어온 수도권 전철 1호선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다시 대체기지 마련을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요. 청운대 이도형 연구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이었죠.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심의를 했는데 결국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18년을 끌어온 구로 차량기지 이전 광명 이전 사업이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다시 대체 기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 대상과 면제 사업을 심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광명시의 그리고 광명 시민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지역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와 구로 주민들이 2005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하지만 광명시 노은사동으로 부지가 알려지면서 광명시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벽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광명시는 인근 정수장이 오염된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강하게 반대 의사 운동을 펼쳐왔었습니다. 또 전면 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초 3개 역사에서 추가로 2개 역사를 신설해서 5개 역사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비용 부담 이후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그동안 빚어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결국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구도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사실상 무산,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광명시는 뭐 환영을 할 것 같고 구로구는 아쉬운 입장일 것 같은데 첨예하게 그간 입장이 대립했었잖아요. 예. 두 지자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번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무산되면서 두 지자체죠. 광명시와 구로구의 입장은 뭐 분명히 다르다. 네.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그동안 줄곧 반대해왔던 광명시는 이를 크게 반기고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만 광명시민의 승리다. 예.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공직 자의 승리다라고 자축을 하면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차라리 철회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재부 결정은 아무리 국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과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거슬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로구는 오랫동안 차량기지 이전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약속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라왔었는데요. 이번 기재부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주민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지금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그리고 구청장이든 사업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구로 차량길이 이전 문제가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제2경인선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또 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이제 제2 경인선 사업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 제2 경인선 사업을 기대하는 인접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인천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천 남동구의 맹성규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연수구의 박찬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2 경인선 광명 시흥선과 연계해서 대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대안선은요, 광명 시흥선과 연계해서 부천 옥길이 빠지게 되고요. 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대신에 남북 철도와 연계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대안을 제시해서 올해 안에 제2 경인선을 이제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선정
대기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부천시에서는 이제 부천이 포함된 제2경인선 대안노선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부천 소사를 지역구로 하는 김상희 의원은 네. 부천 옷길들을 아까는 부천 옷길이 인천 노선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대안은 부천 옷길을 포함 경유하는 대안노선을 만들어서 제2경인선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천인과 인천 대안 모두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경제성이 있겠느냐는 이제 점에 있어서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